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란 말은요, 말이 어려운데 존재 형식입니다. 행정법은요,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정법이 어떤 존재 형식으로 실정법에 반영되어 있느냐? 헌법에도 있고요, 법률에도 있고, 법규명령, 즉 행정입법에도 있습니다. 이 행정법의 법원은 논리 맥락은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죠.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이건 본안 판단에서 도구가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로 법률 요구, 법률 우위, 특히 중요한 건 법률 우위입니다. 법률 우위란 행정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때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성문법으로도 존재하고 존재한다, 법원입니다. 불문, 문자화되지 않은 불문법으로도 존재한다, 법원이라고 불러요. 사법기관이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을 원류예요, 원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례 원칙인데요. 비례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행정의 모든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이때 이런 공익 실현을 위한 일정한 행정 작용이죠. 물론 시험에서는 대부분은 배화 발동사 악트 처분으로 나오지만 처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 작용으로서의 수단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하다 이런 표현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 그리고 요건에서는 적필성, 유명한 두 문자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구체적인 내용은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 강의나 압축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비례 원칙이 어디서 문제 되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있고,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있고, 법치행정의 원칙의 세 가지 중에 법률 우위 원칙이 있고,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성문법과 불문법원이 있고, 이 불문법원 안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일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례 원칙이 있다. 따라서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왜 위법이 되느냐?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결국 일반 원칙 위반, 불문법원 위반, 법률 우위 원칙 위반, 법치행정 원칙 위반, 그래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제가 QR코드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바로 논리와 맥락입니다. 이런 논리 맥락을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다음.